Chapter 2. Franny's Room. Franny's bedroom was really something special. It had a big steaming test tube, strange bubbling beakers, and a whole bunch of crackling electrical gizmos that Franny had made all by herself. Franny's room also had a giant tarantula cage, a snake house, and a tank where she raised a special breed of flying piranha. She couldn't imagine why anybody would want daisies and lilacs when they could have poison ivy and Venus flytraps. There's no comparison, she say, ducking one of her flying piranha. 자, 벌써 챕터 2입니다. 챕터 2의 제목은 Franny의 방이죠. 자, Franny의 방은 정말 something, 무언가였어요. something 한 무언가죠? special, 특별한 무언가였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했다 그 말이죠. It had, 가지고 있었어요. 큰 steam 하면은, 우리가 steam 하면은, 우리가 우리말에서 steam기라고 하죠. steam, 김이 난다, 연기가 난다. 그러니까 연기가 이렇게 나는 테스트용 튜브, 이렇게, 이런 튜브들 있죠. 우리가, 그 물가에서 타는 그런 튜브 있죠. 이렇게 관, 긴 관으로 되어 있는 걸 보고, 그, 이렇게 우리가 연구소나 이런 데 보면 보이는 그런 관들 있죠. 그런 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버블링, 버블이 생기는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버블이 차오르는 비커, 우리가 과학 시간에 쓰는 비커 있죠? 비커. 그리고 whole, 전체란 말이죠. bunch 하면 물이, 덩어리들, 이렇게 여러 가지들. crackling 하면은 뭐 딱딱거리는 소리예요. 우리가 불이, 우리가 모닥불을 피우면요, 불에서 따닥따닥 소리가 나죠. 그런 소리를 내는 electrical, 전기로 된 gizmo. 우리가 gizmo 하면요, 그런 작은 기구들, 장치들 말해요. 막 이런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뭐 튜브, 이런 테스트 튜브도 있고, 이런 비커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죠. 엉망인 거예요. 집 자체가. 어떤 거냐.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거는요, that은 가끔 저것이란 뜻이 아니라 이 밑에를 이걸 설명할 때 쓰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 Franny가 had made, 만든 all by herself, 그녀 직접 by oneself 하면요, 자, 이 one은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데 my가 될 수도 있고 유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꿔 넣어라 그 말이에요. 여기다 원을 넣는 이유는, 그러니까 by myself 하면 나 혼자, by yourself 너 혼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by herself 그녀 혼자서, 오른 이제 강조하려고 진짜로 그녀 혼자서 만든 그런 장치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할 때 that을 가끔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다 끝난 게 아니라 that으로 그녀가 직접 만든 전기 gizmo 장치들,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말이죠. 자, Franny's room 또한 큰 giant 거대한 타란툴라 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타란툴라 하면 그 큰 독이 있는 그 거미죠. 그런 거미 케이지, 그런 철장이 있었어요. 이걸 가둬놓은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뱀집, 뱀을 가둬놓는 집도 있고, 탱크, 우리가 피쉬 탱크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예요? 피쉬 탱크 하면 어항이죠. 이런 걸 뭐 또 탱크라 그러죠. 자, 탱크가 있었어요. 그럼 탱크가 뭐냐? 여기서는요, where가 어디란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 어디가 그 탱크 안에 그 장소를 말하잖아요. 탱크 안에 그녀가 키우는, raise 하면은 들어올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요, 키우다 라는 뜻도 있어요. 특별한 breed 하면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동물의 종, fly 날아다니는 piranha. 자, 우리 영어 발음은 piranha고 우리말로는 피라냐, 그 식인 물고기 있죠? 막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그 물고기, 날아다니는 그 종을 키우는 그 탱크가 있다고 말해요. 여기에는 또 자, 이 탱크 안에서 그녀가 키우니까 장소기 때문에 이렇게 where를 넣는 거예요. 더 설명해 주려고 여기 대처럼. 자, she couldn't imagine,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couldn't, 자, 이거는 can 할 수 있다, 과거형이 could예요. could의 부정형, could not을 합쳐져 couldn't라고 하죠. couldn't. 자, couldn't, 그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anybody 하면 누구든지 간에 would want daisy나 그런 꽃이나
라일락을 원하는지. 언제? 이건 때죠. 뭐 할 때. 그들이 have poison ivy. 자, poison ivy 하면은 우리가 그 ivy 하면요. 덩굴이에요. 덩굴.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그 집 담쟁이 덩굴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근데 독이, 포이즌 독이 있는 그런 덩굴. 자, 다른 말로 뭐냐면 덩굴 온나무를 우리가 이렇게 포이즌 아이비라고 하죠. 온나무 하면은 막 그 다음에는 막 몸이 간지럽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리고 Venus fly trap. trap은 말 그대로 trap은 우리가 함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fly는 파리. 그러니까 파리 지옥풀 있죠. 파리 지옥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 때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꽃이나 데이지나 자 정신이 없죠? 자 데이지나 라일락들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왜 언제 그들이 이렇게 could have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멋진 이런 담쟁이 덩굴도 갖고 그리고 이런 파리 지옥풀도 가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원하는지 모르겠다. There's no comparison. 자, 우리가 comparison 하면 비교죠. 비교가 없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 자, 그런 말이죠.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duck 하면 오리잖아요. duck은. duck은 그래서 이제 오리가 가끔가다 물속에다 머리를 갖다 넣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피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duck, ducking 피하면서 이렇게 ing를 쓰면요. 뭐뭐 하면서라는 느낌을 많이 써요. 뭐뭐 하면서 one of 그녀의 나르는 우리 이런 피라나 그러니까 피라냐 그 식인 물고기를 피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정말 괴짜고 정말 좀 특이한 친구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프레니가 정말 참 재밌는 친구일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읽어보면서 좀 더 재밌는 내용들이 계속 더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처음에 이게 좀 해석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따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꼭 혼자서 한번 해볼 수 있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